명문클럽 챔피언십 수도권 미추부 8강전 귀한 족발 대 유이태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잠깐만요.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주자 뜹니다. 스트라이크. 송구를 내보지만 세이브 됩니다. 바깥쪽을 손목 힘으로 때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뻗는데 아 센터가 볼을 놓치고 2루 주자 홈까지 달리는데 세이브 됩니다. 아, 다시 등짝을 맞추고 맙니다. 120km의 볼에 맞으면 많이 아플 텐데요. 초반 흔들리는 배준호 투수입니다. 본인은 맞추지 말라고 투포수에게 인사하는 손혜원 타자. 과연 결과는? 이야 볼이 기가 막힌데요. 캬. 스윙 삼진. 야 128km의 투심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6번 김정우 선수의 타석.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2개 인코스 패스트볼에 이은 바깥쪽 투심으로 삼진을 잡아내는 배준호 투수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이야 볼이 진짜 좋은데요.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하지만 볼이 뒤로 빠지고 볼의 위치를 파악 못하는 캐쳐. 그 사이 3루 주자가 들어와 선취점을 주고 타자 주자도 1루에 진루합니다. 히트! 바깥쪽 빠른 볼을 밀어쳐 깔끔한 중안으로 주자를 불러들이는 권호진 선수입니다. 한가운데 원스트라이크. 커브볼에 헛스윙을 하고 바깥쪽을 그냥 지켜봅니다. 조금 멀어 보이지만 볼의 싱커성으로 들어가는 볼의 위력이 대단한데요. 잡아당긴볼 3루수가 포인트를 잡고 1루 송구 원아웃. 큰 바운드.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부정확한 송구에 볼을 놓치고 맙니다. 히트. 날카로운 타구가 2루수 옆을 빠지는 우완이 됩니다. 인코스 커브를 받아쳤는데 라인 안에 떨어집니다. 따라가는 1점의 우완을 만드는 김건우 선수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120km의 바깥쪽 꽉찬 볼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높은 볼을 잡아당겨 좋은 코스에 좌안이 됩니다. 방망이도 날아갔는데요. 3루수가 잡아내며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2회 초 배준호 투수가 마운드에서 준비합니다.
커브볼에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야 이게 뭔가요? 124km의 패스볼에 이은 103km의 체인지업에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 타석 우중이를 타해 김상효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다시 볼까요? 헬멧 창에 맞아 천만다행입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잡아당긴 볼 3루수가 놓치고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세이브 되고 2루에서 3루로 뛰는데 아웃이 됩니다. 높이 뜬 볼 깜짝 놀라는 포즈로 잡아내며 3아웃 이닝이 마무리됩니다. 유인학 선수의 타석으로 EMR을 시작합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한가운데 볼을 헛스윙하며 삼진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주자 뜁니다. 포수의 빠른 송구. 아 이게 뭔가요?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마지막에 다리를 벌려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3루 송구. 아 슬라이딩에 발목을 까인 것 같습니다. 결국 부상으로 교체가 됩니다. 이야 얼마나 강력하게 찍혔는지 야구화까지 찢어져버렸네요. 다리를 벌려준 것 같은데 조금 사선으로 서서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자 뜁니다. 헤드퍼스 슬라이딩으로 세이브 됩니다. 다음 타자를 다시 볼넷으로 주고 딱 봐도 힘세 보이는 전타석 우완의 이재현 선수의 타석. 바깥쪽을 밀어쳐 3루수 옆을 빠지는 우완입니다. 3대2로 추격타점을 만드는 이재현 선수입니다. 다음 타자를 다시 볼넷으로 내보내고 주자 만루의 위기에 5번 홍성민 선수의 타석. 팀껏 스윙했지만 파울이 되고 파울팁에 투 스트라이크. 두 개 연속 파울이 되고 스윙 삼진. 완루의 위기에서 3진으로 3대1 리드를 지키는 귀한 족발팀. 팽팽한 경기 후반부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선풀을 달아요. 야구 발전을 위한 캠페인 선풀을 달아요 시간입니다. 제가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야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까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회인 야구를 하면서 비선출이 선출을 욕하고 선출은 비선출을 무시하고 리그팀은 대회팀을 까대는 것입니다. 엘리트 선출끼리도 프로 진출에 성공한 옛 동료에게 초등학교 때 나보다 못했는데 옛날에 내 따까리였는데 내가 저놈보다 어릴 때 훨씬 잘했는데 하면서 엘리트 야구 세상을 잘 모르는 사회인 야구인들에게 한때 잘했던 부분만을 가지고 자신의 우월감을 표현하며 엘리트 선수들이 엘리트 선수를 까대는 경우를 매우 많이 봤습니다. 4부 리그를 뛰면서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 3부 리그, 2부 리그로 승격하고 싶어하는 팀, 대회를 나가 자신보다 한 단계 높은 선수들과 싸워 우승을 하고자 하는 팀, 동호회식으로 침묵을 다지는 팀 등 다양한 목적과 실력 그리고 환경에 맞게 즐겁게 야구를 하면 되는 건데 말입니다. 영상은 지극히 일부만 보여주기에 한 장면만 보고 격려와 응원이 아닌 조롱과 인격 모독의 댓글로 공격한다면 조금 아주 조금 발전해가는 사회인 야구판이 다시 태보될까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음지에서 행해졌던 악행들이 미디어의 발달로 조금씩 사라져가고 정정당당히 행하지 않으면 결국 잘못된다는 것을 인식해가고 있기에 플레이어나 시청하시는 구독자뿐만 아니라 야구인과 팬들도 좀 더 성숙한 댓글 문화를 보였으면 하는 작은 바람에 몇 마디를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심판님들에 대한 안 좋은 댓글들도 좀 있는데 어느 조직이든 간에 정말 이상한 마음을 가진 나쁜 놈들이 일부 있습니다. 야구판에도 당연히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심판님들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혹 처음 보는 130km를 넘나드는 사이드 투수나 변형궤적의 볼을 보고 오판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KBO를 수료하고 심판을 보기도 했었지만 정말 찰나의 순간에 결정해야 하는 매우 집중력을 요하는 아주 어려운 자리입니다. 대부분의 심판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조금 부족한 심판님들은 피칭머신을 켜놓고라도 노력해서 발전해가는 사회인 야구에 걸맞는 정확한 판정을 내려주시라 믿어심치 않고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